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 참으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운 은혜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